2017년 새해가 밝았지만 지역 산업계는 여전히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의 상징이던 대형 크레인은 철거에 들어갔고 휴직을 늘리려는 사측과 반발하는 노조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소라 기자입니다. 40년 넘게 선박과 선박 구조물을 만들어 온 마산 조선소 터. 조선소의 핵심 생산 자산인 700톤짜리 초대형 크레인 해체 작업이 한창입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국내에선 인수할 기업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고철값에 루마니아로 팔려갈 처지가 됐습니다. 200만 달러 국내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했으면 가격이 적정선에 됐을 건데. 경남 지역은 잇따르는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경남 지역 실업자 수는 6만 4천여 명으로 1년 사이 56%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법원 결정으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STX 조선해양. 조선 사업이 호황이던 시절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았던 도로는 텅 비어 있고 주변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뭐 한 4분의 1. 적자라고 봐야 되겠지 지금요. 일자리가 있어도 삶은 팍팍해졌습니다. 생산 물량이 없다며 휴업 휴가를 강행하고 있는 S&T 중공업. 이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하려는 노조원들과 경찰이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이번 1월 달에도 그 102명의 휴업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기약 없이 휴업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용 불안을 겪게 되고. 새해를 맞았지만 조선발 경기 불황은 지역 산업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KN은 강소라입니다.